네, 자. 방구차가 뭐지? 박근혜 이런 거안 됩니다. 박근혜 안 돼요. 참신해, 사만다, 메갈리안, 가치녀, 여왕님, 압둘라, 딸 이름이 아무라고요? 레후, 엄지, 네, 엄지 넣어드릴게요. 네, 엄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베 신조. 네. 아베로 하겠습니다, 아베. 오케이. 아, 실비. 10개만 할게요, 10개. 압둘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여왕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아닌 것 같아. 사육실장. 사만다, 이거 뭐야? 사만다 말고. 쭈니. 모모타니 에리카는 누구예요? 아이, 버선왕님, 그런 거안 돼요. 버선왕님, 보직? 그거 저번에 했다가 당첨돼가지고 제가 빌고 빌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설마 되겠어? 했는데. 진짜 돼가지고 큰일 났었죠. 아, 그거 보딩고지였지. 꿀보딩. 아니다. 윽신으로 하자, 윽신. 아니다. 아, 윽신도 별론데. 지금 딸 이름이에요, 딸 이름. 아빠 이름 아닙니다. 버서당 넣자고요? 버서당. 네, 자, 갑시다. 자, 봅시다. 어떻게 되나? 가치녀 아니고요. 메갈리안 아니고, 압둘라 아니고, 사육실장 아니고, 버서당 아니고요. 와무 아니고, 실비, 레후, 실비 레후 엄지. 당첨됐죠? 실비 레후 엄지. 야, 천재 남창님 안녕하세요. 네. 실비 레후 엄지. 실비 레후 엄지. 자, 당첨 1. 갑시다. 핫. 아,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르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1, 2, 3 해놓고. 실비, 레후, 엄지. 자, 몇 번? 골라주세요. 몇 번? 1, 2, 3번. 방구차요? 방구차가 뭐야? 이건 것 같네요. 네, 이거 몇 번으로 할까요? 1, 3, 1, 어, 3, 1, 2, 3, 2, 3, 2. 2번인가? 2번으로 갑시다. 2번. 당첨. 2 갑시다. 갑시다. 오싱. 하나, 둘, 셋. 3, 2, 1, 고슛! 레우? 엄지? 어? 실비야! 실비야, 실비. 오케이.
실비 골랐죠? 네, 장 방제 바꾸겠습니다. 자, 실비 키우기로 바꿉시다. 실비로 바꿀게요. 네, 실비 키우기. 실비. 아, 아 네. 3 지우라고요? 네. 주인님 성은 어떻게 되세요? 주인님 성 지읍시다. 잠깐만요. 아, 이거 시작 시간도 안 정해놨었구나. 성은 박이지. 박이요? 자, 다시 갑시다. 10개. 1, 당첨. 1, 당첨. 1, 당첨. 자, 받아 봅시다. 박. 그리고, 와무. 화. 패도, 포장, 로리, 푸니푸니, 마조. 아, 인생무상인나님, 그런 거 말고요. 어. 화장, 스캇. 이상한 것들만 지금 다 있어. 잠깐만. 화 이거 빼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하나 더. 엄지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엄지 넣어드릴게요. 엄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엄지 넣어주고, 포장 말고. 절벽. 좋다. 절벽 좋다. 갑시다. 시작! 자. 아무 절벽 엄지 아니고 회장 아니 화장 아니고 스카드 아니고 박 아니고 로리 아니고 오케이. 자, 와무 패도 마죠. 야, 이거 뭔가 말이 이상한데? 자, 다시. 와무 패도 마죠. 자, 갑시다. 1번, 2번, 3번 어떤 걸로 갈까요? 네, 마무 패도에 마줍니다. 2번 1번, 오케이. 1번 당첨. 1번. 갑시다. 시작. 패도, 와무, 마조? 자, 정해졌죠? 오케이. 됐어. 마조. 아가씨 생일은 언제이지요? 실비 생일 언제예요? 방제 바꿨어요. 방제 바꾸지 않았어요? 바꿔져 있는데? 실비 키우기로. 네. 6월 9일? 6월 9일 알겠습니다. 6월 9일. 아가씨 혈액형을 정해주세요. 아가씨의 혈액형. 아, 마조 넣어달라고요? 네. 모형하자. 모형. 주인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주인님의 생일 언제예요? 7월 4일?
오케이. 주인님의 직업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직업. 파스요? 요거 파스? 아, 요거 파스인가? 이게? 떠돌이 광대가 파스 아니에요? 네, 광대 갑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없으신가요? 자, 딸의 이름 실비, 아빠의 성 마조, 딸의 생일 6월 9일, 딸의 혈액형 O형, 아빠의 생일 7월 4일, 아빠의 직업 떠돌이 광대. 네, 이상 없다. 갑시다. 그대 안식을 바라는 예술인이여. 오. 나는 대지의 새벽을 관리하는 오프닝 자. 보고 시작합시다. 나는 요정의 여왕. 그대의 인생은 꿈과 안식을 구하며 오히려 꿈을 부수며 마음은 상처 입는다. 이제 그대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 아이는 꿈꾸는 여자아이. 아침 이슬에서 태어난 순수한 꿈을 품은 소녀. 그대의 힘으로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좋은 꿈을. 네, 갑시다. 네, 그러면은 적어놓을게요. 네, 품에라고. 맨 뒤에다가 적어놔야지 안 보이게. 품에. 오케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가씨도 무척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티모티!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오케이. 어, 뭐야. 얘 또 그거네? 시작하자마자 불량하네요, 불량아. 자, 여러분들 인생에는 세이브가 있다 없다? 세이브 없죠? 세이브 없으니까 세이브 없이 진행을 합시다. 네, 시원한 옷이랑 따뜻한 옷을 사줘야겠죠? 어, 너 일할 거니까 내가 많이 사줄게. 이렇게 따뜻한 옷도 사줄게요. 팔이 잘렸다고요? 자, 편안한 옷도 사줍시다. 없어, 필요 없어. 마주 실비니 때려야지. 아니에요, 튕기면 튕기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딸이 죽은 거지, 뭐. 튕기면은. 안 그래요? 튕기면 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실비예요. 네. 얘가 실비입니다. 아, 좋았어. 여기 마주 실비죠. 네, 아르바이트를 합시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광산. 오케이. 시작해.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행. 가자! 네, 광산을 1년 내내. 광산 열심히 다닙시다. 아버지의 온 것을 환영한다. 그래. 열심히 일해라, 동무. 광산 엔딩이? 모르겠어요. 어떤 엔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광산으로 할 겁니다. 네, 고무장갑님 들어가세요. 어, 뭐야. 어? 어, 처음부터? 오! 와! 임금 두 배를 주겠대요.
야. 어, 거리에서 실비양 예쁘네 라는 소리 들었어.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걱정이라고? 괜찮아. 전혀 신경 안 써요. 어! 도덕성이 다 떨어졌어. 헐. 시작하자마자 도덕성이 빵이 됐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해. 잘 좀 캐라오. 그러게요, 성품이 왜 올라가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해줘야지. 그 대화해줘야지. 대화. 대화. 아, 오케이. 자, 또 인사해줍시다. 이력이 올라가지? 이거 완전 여자 막 부리는 여형 게임 아니냐? 자, 스트레스가 쌓였대요. 네. 상관없어! 실비를 빨리 굴려라. 돈 벌게 해야지. 현대판 노예입니다, 현대판 노예. 어, 점점 강산 일에 익숙해지고 있대요. 좋은 징조다. 자, 대화를 해줍시다. 또. 네, 기력이 계속 올라가야지. 이러다 딸내미 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요. 어, 그래. 미인 콘테스트 수학제를 참가를 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아오지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네, 슬슬 하나 먹을까요? 쇼핑 가가지고. 슬슬 쇼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하나 먹이겠습니다. 아, 좋아. 우리나라 통일되면 신한 섬녀회처럼 광산에 가두고 흙만 파는 사람 생기겠다. 요즘에 다 기계가 파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 580골드. 좋아, 많이 벌었네. 와무가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번 돈입니다. 그래, 마조가 번 돈이에요, 마조가. 이 버전은 더빙 안 되어 있음? 더빙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목소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자, 대화해줍시다. 원래 목소리 안 나오지 않아요? 3는. 아, 이제 따뜻한 옷 입어야지. 벌써 겨울 되지 않았어요? 오, 좋아, 좋아. 아, 기다리면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아, 다정하게는 나와요? 참가 안 해! 뭘 참가해? 자, 빨리 돈이나 봅시다! 왜 이렇게 못해, 얘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바캉스 가야지, 바캉스! 여름 되면은 바캉스 가겠습니다. 여름 되면 바캉스 가야지, 생각해보니까. 어? 방문 판매다! 주인 안녕하나 해. 나 떠돌이 상인 훌륭한 물건 팔러 왔다 해. 자, 훌륭한 물건을 팔러 왔다고 하네요. 어떤 걸 사주는 게 좋을까요? 역시 토끼 슈츠겠죠? 이런 거는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바로 어? 바로 그거에 사고 뭐 살까? 매혹의 향수 하나 삽시다. 아니다. 요정꿀이요? 요정꿀. 오, 좋아.
더 잘 캐겠네. 요정 꿀 있으면은. 네. 자, 열심히 캐라오. 오, 잘 캔다, 잘 캔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죠? 오, 스트레스 줄어들었고. 자, 우리 토끼 슈트 입혀줍시다. 어, 뭐야? 뭐야, 이 불성사 나온 옷을? 이런 거 안 입어. 어, 야, 야, 실비 이거 맞아야겠네. 광산에서 또 더 노력을 해야지 정신을 차리려나 보지? 아니, 아빠가 힘들게 사주니까 안 입겠다고? 그래. 힘이 없지. 자,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갈아입힙시다,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힐게요. 밤동네 가면 저거 입힌다고요? 아, 그래요? 폭주적 옷이요? 어! 낙반이다! 실비 갇혔어. 어이, 아가씨, 괜찮아? 어떻게 된 거죠? 어. 낙반 사고다. 오, 위로금을 줬어요. 그거 30원? 야, 이거 너무하네. 그거 30원 줘. 빨리 여름이 와라. 와, 여름이다! 어, 잠깐만. 필요 없죠? 한국이면 해고요. 광산 이렇게 손을 살펴보면 색 색감에 아 손톱같이 색감해졌다. 네, 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얼른 캐. 죽을 때까지 광산에서 노동을 합시다. 야, 빨리 진행되네 게임이. 자, 이제 갈아입어줘야 되죠.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주고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우와. 대화 자 한번 해주고요. 따돌림 당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환한 미소. 자, 무조건 선물은 환한 미소죠. 야, 좋아. 그래, 이거야. 대화 한번 해줍시다. 잠깐만, 일정표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휴식. 바캉스. 여기다가 바캉스 한번 넣어줍시다. 바캉스 한번 넣어주고. 실행. 이 게임이 미행3인가요? 아니요. 공소녀 2입니다. 아니고요. 프린세스 메이커 실비 키우기입니다. 마조 실비 키우기. 마조 실비죠. 대화해, 계속. 좋아, 좋아. 스트레스가 지금 140, 150이 넘어갔네. 안 죽으려나? 안 죽네요. 야, 겨우 26% 했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바캉스는 가져야죠. 여름 바캉스인데. 야! 네. 돈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좋아, 매력 올라가잖아요, 매력. 좋아. 네? 오, 왔군. 오늘은 생기있게 보이는걸? 바뀌어도요, 버스. 자, 열심히 캡시다.
좋은데 무술은 200까지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 이제 일 잘하네요. 자, 대화 한번 해주고요. 마무 닮아서 딸도 탈모 있는 거 봐라. 그건 아니고요. 저는 탈모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풍성하고요. 풍성충이죠, 풍성충. 달려, 달려. 8월 하순인가? 여기다가 바캉스 한번 넣어줍시다. 오케이. 무사수행 있지 않음. 무사수행 없습니다. 프리스트 메이커 3에서는 무사수행이 없어요. 네, 원하고 투만 있습니다. 원하고 투. 호랑이다. 원 더빙이 진짜 웃겼는데. 네, 투는 앨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좋아, 좋아. 아, 그거 해야지, 그거. 갈아입읍시다.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을게요. 아, 진짜요? 투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업보 999부터 시작해요. 제가 프린스 메이커 2 했을 때는 막 진짜 왕궁 신화 되고 막 이랬는데. 왕궁 병사 되고 막 농부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기력 200 넘었어요. 빨리빨리 캐. 실비가 광부가 됐습니다. 업보 99 찍고 망 신부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좋아 좋아 됐어 됐어. 필요 없어.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갑시다. 열심히 돈을 벌 뿐이야.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빨리빨리 벌어놔야 되죠. 나중에 한 14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돈만 펑펑 쓸 거기 때문에. 오케이 반문 판매 왔다. 남국의 드레스 삽시다. 저 사. 매혹의 향수 삽시다. 그리고 요정의 꿀 삽시다. 이제 필요 없죠. 이거 엔딩 버그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버그요? 네 이제 돈 모읍시다. 어? 아 또 낙반이야? 아니, 겨우 30원 줘. 스태미너만 떨어지고. 아 옷 갈아입히라고요? 오케이 갈아입히겠습니다. 좋아 좋아. 벌써 생일이야? 줘야지. 어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두 번째 생일이에요. 야 빠른데? 토끼 옷이란 남국 옷은 왜 사는 거임? 미리미리 사놔서 그냥 데뷔를 하는 거죠. 노후에 입혀봐야죠.
나중에 좀 애가 크면은 입혀봐야죠. 입혀가지고 감상을 해야죠. 우리 딸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하고. 오! 새강맹이다! 오! 띠용! 와. 돈 2920 얻었어요. 와. 대박났다. 지렸다, 지렸어. 야호! 야, 역시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그래. 네, 그러려고요. 스트레스 200이 넘어가네. 자, 이제 바캉스 가죠. 네, 가요. 가자. 푹 쉬고 오세요. 오, 야, 우리 딸 많이 컸네. 그래, 여름 바캉스는 필수예요, 필수. 프린세스 메이커에서는 여름 바캉스를 안 간다. 그러면 게임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름 바캉스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특히 16살부터 18살 사이에. 여름 바캉스는 2가 최고 아니냐. 2도 좋고, 3도 좋고, 4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름 바캉스. 바스트 성장이 느리다. 네, 풍요한이 필요한데 진짜. 또 아쉽다. 야, 목소리 꺼놨나?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회사 음성 있음 해놨는데? 왜 안 나올까요? 가자. 자, 일단은 9월이 돼가지고 여름 바캉스는 못 가니까 내년을 기약합시다. 일단은 계속 광산 돌릴게요. 네, 광산 돌리고 여름 내년 여름에 다시 바캉스 가겠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다시 아오징 앙 아오띠. 자, 여기 8월까지 됐죠. 8월까지 됐으면은 바캉스를 두 번 이렇게 넣어주고. 가자. 아우, 딸꾹질이 나오네. 아우, 갑자기 딸꾹질을 해요. 스위치했나? 자, 대화를 계속 해줍시다. 네, 겨울에 옷 갈아입힐게요. 벌써 드레스랑 살 거 다 샀어? 내일부터는 수학제가 열립니다. 참가 안 해. 왜 해, 그거. 아니, 이거 뭘로 할까요? 나 같은 애가 싫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좋지. 그럼 싫지. 싸움 하지 마. 어떤 걸로 할까요? 아니, 좋지로 해야겠죠. 역시 아빠는 딸의 편에 서줘야지. 응, 정말?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은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 좋아. 근데 이게 맞았어. 아, 좀 먹여야지 바스트가 크지 않을까. 대신에 옆구리살이랑 턱살이랑 얼굴살이랑 뱃살도 늘죠. 먹이면 안 돼.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 빼고 운동함으로써 바스트를 업하는 게 최고죠. 오, 778골드. 어떻게 딸보다 못 벌어오냐. 진짜 너무하네. 1년에 한 번 벌어오는 건데 딸보다 못 벌어요.
방문 판매 또 왔다. 자, 또 사줍시다. 이번에 뭐 살까요? 검신의 검 사주고요. 매혹의 향수도 사주고요. 네, 환상의 시럽도 사주고요. 여인의 빛도 사주고요. 네, 다 사겠습니다. 돈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다 사. 고귀한 샘물이 뭐였었지? 성품인가? 아, 기품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영광의 가해, 지혜의 연애, 지혜의 연애. 똑똑해져라. 자, 그리고 요정의 꿀. 우리 딸이 멍청했었네. 지능이 낮은 거 보니까 좀 멍청했네요. 자, 갑시다. 오, 성품이 고와졌다고나 할까. 오, 신뢰도가 올랐네요. 좋아. 자, 이제 옷 갈아입혀야 되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스텝 주작인가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실비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광산노의 실비. 아, 똑똑해지면 안 돼요? 왜요? 딸이 똑똑해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무가 전진이네.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다니까. 가자. 열심히 캐라! 아, 또 신년 주제 안 가, 안 가. 내가 그거 왜 가? 야, 아니, 일해야지. 여러분들 놀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지. 그죠? 아빠 부탁이 있어요. 나 양말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 양말 그거 어때? 그거 백혈레도 사줄게. 니 돈이니까. 니 돈이니까 백혈레도 사줄게 내가. 네. 자기가 벌어오면서 왜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이상한 아이네. 네? 양말 샀는데 도덕성이 내려갔다고요? 또 왔어. 자, 검신의 검 사고요. 자, 능력치부터 빨리빨리 커버합시다. 이걸 사가지고. 환상의 시럽. 좋아, 좋아. 여인의 빛. 자, 그리고 요정의 꿀. 자, 지혜의 열매도 삽시다. 고귀한 샘물도 사. 역시 돈이 짱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를 맨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돈입니다,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돼. 스탯을 돈으로 사시는 분. 돈이야, 이거야, 이거. 야, 능력치 오르는 것 좀 봐. 장난 아니죠? 이것이 바로 돈의 힘. 돈이 돈이 돈. 자, 평상복으로 갈아입겠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캐피탈리즘이 그건가? 그 사채업자 그건가? 보리대금업자 광고 아니에요? 산화머니 같은 거 아니에요? 산화머니? 산화머니
마, 마,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캐피탈리즘의 원조 루세티어 나하세요. 네,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아, 진짜 잘 올라가네. 장난 아니다. 계속 올려, 계속. 오케이, 또 생일이에요. 줍시다. 환한 미소. 후후후, 나까지 웃음이 나와요. 저, 오, 마주칠 비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애들 크는 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좋아, 좋아. 어, 또 낙반이다. 에이. 낙반 말고 새 광맥을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갇혔나보다. 큰일 났다. 어, 안 돼. 갇혔어. 이거 루트가 광부 루트죠? 아니요, 저 여왕이 될 겁니다. 모든 능력치를 999까지 올릴 거예요. 쭈니님 있어요, 저기 위에. 위에 계십니다. 오, 야, 성품이랑 이게 올라가네? 띠용. 성까지 땅굴 파서 나라 전복 엔딩이냐. 그건 아니고요. 좋아, 좋아. 방상하면서 다져진 그 육덕진 바디로 남자들을 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노세요. 와, 드디어 벌써 또 바캉스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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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후! 이래서 내가 여름 바캉스, 여름 바캉스 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네? 야, 끝내주네. 장관이구만, 장관. 매력도 올라가요. 옷 다 벗고 이렇게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은 네, 매력이 오릅니다. 오, 있잖아, 아빠, 나 이뻐? 나 이뻐! 광대가 떠들이, 아빠가 떠들이 광대였을 때, 나 같은 파트너가 있었다면 일이 더 즐거웠겠지? 저 역시. 나도 연예인을 목표로 해볼까? 오, 연예인? 오, 좋았어. 마무 롤이 한 거 좋아?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냐, 딸이니까 그런 거죠, 딸. 딸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기뻐가지고 그렇게 함성을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상한 의미로 함성을 지는 게 아니고요. 딸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함성이 나왔네요. 아스트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스트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대화로 인사를 해줘야 되죠. 아르바이트. 아, 밥 안 주니까 정체되어 있다고요? 자, 강산 계속 해줍시다. 아, 바캉스를 한 번 더 보내라고요? 지금 그건데? 이미 바캉스 이거 여름 바캉스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을입니다. 가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강산 다시 넣은 거예요.
나중에 여름 되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두 번 갔어요 이번에. 두 번 가라고 해서 두 번 간 건데? 띠용? 뭐지? 자, 광산로에 계속 갑시다. 광산로에 계속 타다가 마치 염전로에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바캉스 두 번 갑시다. 다른 조건 또 충족시키면 되죠. 그럼 광산 말고 다른 거 나올 거예요. 스키슈츠 입히고 싶은데. 아, 아쉽다. 자, 갑시다. 아, 상이 나오는 건 랜덤이에요. 갑시다. 다시 광산노예로. 일 시켜놓고 빨리 세수하고 와야지. 일하는 동안 세수하고 와야겠다. 오! 광맥이 나왔네요. 아이 뭐야, 240원밖에 안 줬어? 에이 쪽박이네.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저 요거 주는 거지? 네, 복불복이에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 그렇구나. 자, 주인님이 또 돈을 벌어왔죠. 마조가 664골드? 야, 진짜 조금 버네. 음식을 먹으라고요? 음식 먹기 너무 돈이 아까운데. 음식 먹기에 너무 돈이 아깝지 않나요? 안 먹어도 잘 크는데 뭐 굳이 또 먹이려고. 안 그래요? 바스트가 뭔 상관입니까? 예쁘게 커야지. 육덕질, 아, 그 근육질의 몸매가 돼야죠. 근육질의 몸매. 가슴 작으면 무슨 낙이냐. 네. 그러면 스트레스 80 넘어가면 제가 바로 먹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80 넘어가면은 바로 그 고기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바캉스 3번 가자고요? 너무 많이 가는데? 좋아, 좋아. 계속. 자. 80 넘었다. 오케이. 80 넘었죠. 바로 쇼핑하러 갑시다. 바캉스는 가야죠.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딸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갈 겁니다. 네, 밥 먹였어요. 밥 먹이고, 인사하고, 갑시다. 인민들은 배가 부르면 불만을 토해낸다. 안 오르는데요? 웨스트만 오르고, 바스트가 안 오르네? 뭐야, 먹어도 별로 차이 없는데?
베스트 허리죠. 네, 살만 쪘어요. 그니까 이거 먹이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네. 밥 먹고 허리만 굵어졌어. 아니야, 안 나가. 어! 안 돼! 끝났어! 아, 광산 끝났어요, 여러분들. 광산 끝났습니다. 더 이상 노예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예 못합니다. 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죠? 네. 이제 광산 다 빼야 됩니다. 광산 다 빼. 끝이야, 끝. 더 이상 못해. 네, 광산이 나쁜 일이에요. 자, 이제 한여의를 해야죠. 시다바리를 합시다, 시다바리. 아, 가나충으로 하면은 광산이 가능하다고요? 왜 바캉스를 계속 가요? 이거 이 돈 다 해봤자 바캉스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갔습니다. 바캉스 3번 해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캉스를 3번 갑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렴. 아, 또 살찌겠네. 아, 이거 봐봐, 체중 늘어났어. 와, 157에 45kg면 완전 돼지네, 돼지. 야, 좋아. 저는 로리콘이 아닙니다. 네, 애가 착해졌어요. 좋아, 좋아. 돈 잘 버네, 생각보다. 좋아, 좋아. 157에 45면 절벽인데, 여자한테는 찐 겁니다. 오, 바스 늘어났어. 힙도 늘어났죠. 방댕이가 아주 찰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형상복으로 갈아입어줍시다. 아, 토끼 입어야겠다, 토끼. 그래. 토끼 슈츠. 네? 오, 오케이, 좋아. 착한 아이니까 토끼 옷도 입죠. 방송 잘리는 거 아니냐? 아예 그건 아니에요. 어, 아이고, 실수 안 줬다. 아이고, 미안해. 어! 다 떨어졌어, 어떡해. 아이고, 우리 딸. 돈 안 줘. 아, 진짜 미소 한 번 안 줬다고 저렇게 또 변하네. 아빠 미워. 아이고, 우리 딸 미안하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미안하다! 아이고, 다 떨어졌네. 오케이. 어, 드디어 갑시다. 와우! 야! 오. 오호. 오. 엉덩이가 참 실하구만. 딱 아이돌 각선미인데, 딱 보니까. 아이돌들이 저런 몸매가 많거든요. 섹시한 섹시 컨셉의 아이돌 그룹 말고 청순 컨셉의 아이돌 걸그룹들이 저런
저런 체형을 가진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네? 안 나오는데? 오, 신장, 체중, 웨스트. 와, 살만 쪘네. 저런 체형이 어떤 체형인가요? 슬렌더 체형이요, 슬렌더 체형. 슬렌더 체형이죠. 제가 허리만 찌고 있어요, 지금. 자, 아르바이트 하녀 또 1년 보냅시다. 하녀 또 1년 보낼게요. 하녀 1년 보내고. 자, 바캉스. 한여로만 쭉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 돈이 너무 없네,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네,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어, 뭐야? 왜? 오, 야. 우리 딸 또 공주병 걸렸네. 오! 요! 요! 우리 딸 또 남자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또 저런 포즈를 또. 뭐가 옳은 건 아닌데요. 공주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와무 요즘 피코바슴. 네? 아, 우리 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딸 좋아하면 안 됩니까? 우리 딸인데. 하스 여러분들의 딸, 내 딸, 우리 딸, 실비.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올해는 50골드? 뭐? 50골드? 응? 선물 안 줘서 지금 이 정도 나온 거야? 설마? 야. 아니, 어떻게 딸이 3일 일한 거보다, 아, 4일 일한 거보다 돈이 적어. 야, 진짜, 1년이나 한 주제. 아버지가 완전히 파스네, 이거. 진짜 진성 파스야, 진성 파스. 연금 주는 게 아니고 광대가 돈 구걸하는 거죠. 저 50원 벌어 왔어요. 좋아. 두 번만 가라고요? 벌써 여름 되지 않았어요? 봄바캉스 가서 뭐 합니까? 가봤자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되는지 일단은 세이브는 안 하고, 세이브로드는 안 하고 진행할 거니까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신년 축제? 아닌가? 내가? 도대체 뭐가, 이 딸은 커가지고 뭐가 되려나, 실비는? 아, 토끼 프린세스 만난다고요? 봄에는? 아직 근데 아니잖아요. 아직 겨울 아닌가? 겨울 지났나? 양말? 오, 좋아. 아직은 겨울이야, 아직은 겨울. 이번 달 지나면은
이번 달 지나면은 그겁니다. 일정표. 남국의 드레스를 바꾸라고요? 자, 여기죠, 여기. 문바캉스. 두번 갑시다. 아,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한 번만 갈게요, 일단.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 만에 엔딩 봄. 지금 시작한 지 55분 지났고요. 이름 짓는데 30분 걸렸으니까 지금 한 25분 만에 여기까지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 25분 만에 여기까지 키웠어요. 엄청 빠르죠? 살쪘다고 지금 그러네요. 안 돼! 재밌게 노세요. 야! 야! 뭐야? 남자야? 아니구나. 그래, 하나 더 넣자. 일러스트가 마음에 드는군. 한 번 더 넣어. 오케이. 갑시다. 야, 좋은데. 나쁘지 않네요. 봄 바캉스도 나쁘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네, 일러보고 하나 더 넣습니다. 네? 뭘로 타니요? 스케줄을 넣은 건데? 요정 방댕이에 지렸다. 찔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갈아입혀야지. 남국의 드레스. 오! 갈아입네? 호호! 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호호! 자, 갑시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주가 대폭락. 오, 성품 올랐어요. 오케이. 무슨 이벤트인지 못 봤는데 성품이 올랐어요. 주갤러가 다녀갔어요? 어, 방문 판매 왔다. 살까요? 자, 매혹의 향수 사줍시다. 능력치 좀 보충합시다. 오, 매력 벌써 730이야? 엄청 높은데? 검신의 검. 다 사, 다 사. 다 산다 해. 센스. 다 사겠습니다, 다. 더 사, 더 사. 질서의 씨앗. 영광의 가일. 어, 프라이드가 너무 낮은데? 자존감이 없어. 약간 파수 같은 그런 느낌? 아, 지력 사면 안 돼요? 오케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포도 나중에 안 먹을게요. 다음번에 살 때는 포도 안 먹겠습니다. 암흑의 슈트는 못 입을걸요? 네, 지력 안 사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똑해야 되는데? 우리 딸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면은 아빠로서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딸이 막, 아이, 저 여자는 뭐 이렇게 머리가 나빠! 완전 돌대가리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닭이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나 하지 맙시다.
뭐 갑자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마티즈 부릉부릉. 아무도 정치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잖아요. 판사님, 저는 눈이 없습니다. 저는 귀가 없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자, 환한 미소 선물해줘야 되죠. 야! 오, 우리 딸, 아, 요염하게 제모도 잘 해놨네. 야. 택배 좀 받고 올게요. 야, 겨드랑이가 참 괜찮네요.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해요? 우리 딸인데. 딸 겨드랑이가 이쁘다는데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지쳤어. 어? 휴, 힘들어. 겨우 끝났네. 어디로 갔지? 어? 유니콘의 뿔이 없어졌대요. 야, 얘네는 갑오로 유니콘의 뿔도 가지고 있어? 헐, 대단하네. 네,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 정말 재밌었어, 누나. 오케이. 자, 얘네들이 가지고 놀던 거였죠. 어머, 너희들 그건? 조상이 유니콘을 잡아먹은 건가? 사냥을 했겠죠. 유니콘의 목을 쳐가지고 뿔만 갖다가 뽑아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그 유니콘의 고기는 다 구워가지고 먹었겠죠. 토끼옷 갈아입고 봄 바캉스, 남극 드레스 입고 여름 바캉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대화해가지고 인사. 네, 애들이 약간 인형 같아요. 자, 드디어 바캉스. 아, 이거 어떤 거 나올지 기대된다, 살짝. 왜 이렇게 기대되지?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아, 야, 빼. 아, 빼. 빼고, 자, 알바 돌립시다. 에이, 아쉽다. 아, 잠깐만. 봄에도 가라고 했지, 봄. 봄에도 가라고 했으니까, 5월. 5월에 뺍시다. 5월을 빼고, 바캉스. 이렇게 두 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다시 하녀. 됐어. 이렇게 넣어주고, 휴식, 바캉스, 두 번. 오케이, 됐어. 실행. 네, 실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조 실비죠. 이름이 마조 실비예요. 마조 실비. 이거 다 파스 여러분들이 정해준 겁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가다가 제 방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는데, 이거 저 와무님이 만든 거냐고. 이름. 저번에 김치녀 김떡대 이런 거 했다가, 보딩고지 막 이런 거 했다가 전통 혼났었죠. 와, 불편한 그들이 그녀들이 온다고 막 그러면서. 벚꽃 축제 무조건 가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벚꽃 축제가 4월에 있었죠. 그때 가겠습니다. 우리 김치녀 김떡대는 오류가 나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러보니까. 아, 토끼옷으로 바꾸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끼옷으로 바꿀게요. 요! 괜찮은데? 아, 요 레이스만 없었어도 진짜. 요 레이스만 없고 여기 좀 더 타이트하게 쫙 조여가지고 있으면,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다. 디자인이 조금 아쉬워. 그리고 이제 블랙으로, 블랙이나 핑크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타킹 좀 이렇게, 저, 그, 망사 좀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 이렇게. 아, 지력 200 넘기면 안 돼요? 네, 딸이에요, 딸. 딸 키우고 있는 겁니다. 딸, 실비. 여기 실비 마조 키우고 있죠? 마조 실비. 아니요, 옷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딸 가지고 망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 가지고. 옷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지능 200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능 200 넘으면 뭐가 안 좋은 일 일어나나? 지능 200 넘었으면 좋겠는데? 오, 707골드. 좋아. 양육비가 항상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오, 프라이드 올라갔네? 좋아, 좋아. 아, 지력 200 넘으면 거절한다고요? 여왕이 목표긴 한데, 여왕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여왕 안 될 것 같아요. 여왕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주세요. 지금 15살이고요. 좀 있으면 16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능력치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지력 200 넘었는데, 근데 벌써? 어떻게 해야 되지? 지력을 떨굴 수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쭉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든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뭘 좀 가르치라고요? 16살 되면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돈 좀 벌어놔야지. 주점 가자고요, 주점? 주점으로 그럼 바꾸겠습니다. 주점으로. 여긴 단란주점 같은 거 없나? 아, 한여가 몇 개나 써있는 거야, 이거. 자, 주점으로 갈게요. 네, 인생에 세이브로드가 없어요. 저도 세이브로드 없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까지 프린세스 메이커 하면서 세이브로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이브조차 안 했어. 이 엔딩을 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이브조차 하지 않았어요. 뭐야, 피디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97년생, 20살이죠. 20살 풋풋한 청년, 성실하고 착한 피디 마무입니다. 아, 휴식 한 번만 가라고요? 오케이. 입대곡 뭐였어요? 입대곡이요? 그게 뭐예요? 입대곡이라니? 왜 책녀로 만들라 해요, 딸을? 술집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별로 뭐 올라가는 게 없는데? 이제 공부시켜야겠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시킵시다. 스위치 좀만 더 가고. 스위치 좀만 더 가고 공부시킵시다. 바캉스는 무조건 두 번이라고요? 아니, 누가 아까 전에 한 번 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두 번 가라고 했다가 한 번 가라고 했다가 뭐야, 도대체? 자, 갑시다. 지력을 어떻게 빼요? 어떻게 해야지 멍청해지지? 우리 딸이? 우리 딸 지금 너무 똑똑한데? 제가 귀가 좀 얇아가지고 팔랑팔랑거려요.
네, 딸내미 꽤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벌써 15살이고요. 좀 있으면 16살입니다. 네. 링클님 들어가세요. 오, 야! 어? 어, 술집이 즐겁대요? 아, 진상한테 걸렸나보네. 어, 벚꽃축제 갑시다. 가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좋아. RNC, 전 오늘까지였죠? 신세 많았습니다. 아짱, 그렇군. 수고했어. 호호, 갑시다. 우리 실비가 벚꽃축제에 나갔어요. 아, 우리 실비. 남자를 유혹하는 포즈를 잘 알고 있어요. 겨드랑이 보여주기. 그럼 여러분 투표를. 자, 실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제발 우승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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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야. 이건 아니지. 아, 2등이야. 2등은 돈도 안 줘요. 세이브로드 따위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 세이브로드가 어딨어. 그럼 반칙이지. 인생에는 세이브로드가 없어요. 되면 되는 대로 사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사는 거지. 화를 내도 소용없어. 좋아, 드디어 봄바캉스죠. 바캉스 가봅시다. 오, 우리 딸 백마를 탔네. 역시 백마를 좋아하는구만. 자, 이제 공부를 좀 시킬게요. 자, 한여일 그만 시키고, 한여일 그만 시키고, 공부를 좀 시킵시다. 한여일 그만해, 이제. 아니다, 한여일 여기까지는 하자. 여기까지는 한여일 합시다. 바캉스 갔다 온 다음부터 공부를 시킬게요. 딸이 뭘 좀 안 해. 실비가 뭘 좀 안 해요. 오, 백마가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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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섹시한 옷은 안 입어줘요. 이거는 불량 상태에서만 입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살 필요 없고요. 고양이 옷을 사야죠. 네, 둘 다 살 수 있는데요. 둘 다 살 수 있는데 섹시한 옷은 안 입어줘요. 안 입어줍니다. 아쉽게도. 자, 고양이. 아, 근데 고양이 옷 너무 비싼데 이거. 그냥 키우겠습니다. 필요 없어. 고양이 노출이 없어가지고 밋밋해요. 밋밋해가지고. 안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 돈 아까우니까 사자고요. 섹시는 사도 못 입는 데니까. 사려면 고양이 슈츠인데.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 살게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3,000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가자. 섹시한 옷 사고 불량하게 만들자. 아이, 그건 아니죠. 술집 보낸다고 불량한 사람은 안 되던데. 자, 고양이 슈츠 한번 입어볼게요.
도덕성을 280까지 낮추라고요? 오, 너 나 별로 안 어울려. 남국의 드레스. 오케이. 이거지. 자, 딸의 생일입니다. 16살이 됐죠. 환한 미소를 줍시다. 요! 야, 우리 딸 포즈 되게 이쁘게 취하네, 이제. 네? 지력이 200m로 내려갔다고요? 아닌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고양이 옷이요? 자, 한번 바캉스 갑시다. 오, 피리를 해줬대요. 좋았어. 다정하게 인사합시다. 토끼 옷으로 갈아입자고요? 지금 바캉스 가야 되기 때문에 바캉스, 여름 바캉스를 가려면은 남국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남국의 드레스 입고 바캉스를 갔다가 토끼 옷으로 갈아입히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요! 요! 호호! 요! 호호! 야, 이거지, 이거. 네, 지금 여름이에요. 네, 지금 여름입니다. 야, 우리 딸 잘 키웠네. 아주 잘 키웠어. 야, 우리 딸 진짜 잘 키웠다.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한 시간 동안 냅두면 안 되나? 어? 나왔다. 변태가 있다. 어, 이거, 저 지금 도착하려고. 몰카 찍으려고 지금 저런 있는 거죠. 기분 탓인가? 하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 어, 나 코피 날려고 해. 네, 안 입고 있어요. 오, 좋아. 어, 만났다. 나의 기척을 느끼다니 과연. 응, 누구? 나예요. 놀랐어? 어머, 당신 누구? 난 남국의 요정. 남국의 요정이라는 건 남국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네. 내 말이 맞지? 맞아요. 먼 남쪽 나라의 따뜻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나의 고향. 도인이라니. 도인? 나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다니 역시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남국 출신이 나에게 뭔가 할 말이라도? 실은 나는 남국의 요정나라의 왕자예요. 우리나라의 왕자는 어른이 되기 전에 신부를 구해서 여행을 나서죠. 나도 신부를 찾아서 여행 중이에요. 신부를 찾는 여행? 난 운이 좋은가 봐요. 이런 먼 곳에서 당신 같은 멋진 분을 만나다니. 나의 부인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부인? 그래요. 나의 부인이 돼서 요정나라의 프린세스가 되어주세요. 네? 요정나라라뇨? 난 보다시피 인간인데. 걱정 마세요. 당신이라면 요정이 될 수 있어요. 난 다 알아요. 그건 그렇지만 난 인간 쪽이 좋아요. 하하하. 인간은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바로 대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포기하지 않아요. 킥킥킥. 오, 뾰로롱. 사라졌네요. 프로포즈 받았어. 하지만 모처럼 인간이 되었는데. 하지만 상당히 샤프한 아이인데. 쟤는 근데 너무 작은데? 진짜?
엔딩 때 고양이 옷 입으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인사를 하고 이제부터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무용교실 매력을 올립시다. 무용교실을 이렇게 4번 다녀주고요. 됐어요? 아 근데 요정이 저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딸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에? 딸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토끼 옷 입고 두 번 가래. 알겠습니다. 두 번 갑시다. 입고. 자 토끼 옷으로 갈아입고. 오 좋다.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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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월 봄에 바캉스를 가야 되죠? 뭐야, 왜 5월이라고 나와있는데? 7년째 11월이구나. 오케이. 또 이상하게 나왔네. 네. 무용교실을 계속 다닙시다. 겨울에 광산에서 일해 두더지 왕자 볼 수 있다. 옷은 됐고. 겨울에 광산에서 일하라고요? 광산에서 한번 일해볼게요, 그러면은. 광산에서 한 4번 정도 일해봅시다. 네, 큐브 없어요. 큐브 대신에 저 핑크색 머리 애가 나오죠. 왕자 폭격기. 오늘 예스는 여기까지. 수학제? 수학제 필요 없죠. 첨가하지 않는다.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 아닙니까? 지금 겨울 아닌가? 아직 겨울 아닌가? 뭐야? 못 가는데요? 지금 가을이구나. 못 가잖아요, 지금. 저리 꺼지라고 그러는데요?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광부 못하네요. 매력이 높아가지고 안 되네. 자, 무용수업 좀 받으면서 갑시다. 여기까지 받자. 술집 가자고요? 일단 무용수업 좀만 더 받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 너에겐 위험한 소질이 있어. 그러죠. 술집을 왜 가요? 지금 매력 올려야죠, 매력. 매력 올리기 위해서, 다음 벚꽃축제 때까지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무용교실을 조금만 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를 하겠어요. 자, 평소 연습한 성과를 좀 볼까요? 나와 선생님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춤추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서 기술력과 예술성 각각 5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기술점수, 예술점수를 합계해서 총합 득점을 결정하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5월에 돼요. 선생님 목소리 왜 이렇게 얍삽하냐. 얍삽하게 생겼잖아요, 나. 모두들 좋았어. 그럼 채점을 하자. CBA 기술 점수는 50점 만점에 11점이네.
실망할 건 없어. 레슨에 익숙해지면 다 잘하게 될 거야. 이어서 예술점수인데 47점이네. 어, 벌써 이 정도 점수라니 대단하구나. 넌 소질이 있어. 그럼 종합하면 이번 총득점은 58점. 좋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봄 바캉스 가도록 할게요. 네, 예쁘니까 예술 점수가 높아요. 예쁜이죠, 예쁜이. 역시 예뻐야 돼. 여자는 예뻐야 됩니다. 우리 딸 얼마나 예뻐. 와, 야, 가슴 나온 것 좀. 아니지, 아니지. 얼마나 예뻐요. 그죠? 바캉스 일단 미리 설정을 해놓읍시다. 바캉스. 어디쯤에 설정을 해놔야 되지? 여기군. 네?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자, 실행합시다. 아니요, 그거 6월 전이어가지고 나이 안 먹습니다. 나이 안 먹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정해놨습니다. 너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방송하는 분 고용욱 맞죠? 아니요. 네, 6월 9일이 생일인데 5월로 잡아놔가지고 17살이 되기 전에 바캉스를 가죠. 네, 좀 있으면 엔딩이에요. 궁금하다 진짜.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뭐야, 누군가 선물을 줬나 보네요. 신년축제? 신년축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매력이 지금 폭발하고 있죠. 네, 아빠보다 잘 벌고 매력도 폭발하고 있어요. 매력을 999까지 찍읍시다. 도저히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네, 이거 완전 탈아시아인 아니에요? 탈아시아 아닌가? 우리나라에선 나올 수 없는 몸매인데? 이 정도면은? 완전 베이글 몸매. 베이글 몸매 슬렌더 체형이야. 야. 네, 이거 음성 나와요. 음성 나옵니다. 자, 술집 좀 갑시다. 술집 조금 가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무용교실. 무용교실 두 번. 아니다, 아니다. 술집 빼, 술집 빼. 무용교실 계속 갑시다. 오케이. 애초에 눈이 인간이 아니야. 매력 999까지 찍게요, 일단. 4월 전까지 찍어야 돼요. 매력을 999까지 4월 전까지 찍어야 돼요. 왜냐, 4월에 벚꽃축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축제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무용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술 먹으면 한남들이 성희롱. 스트레스 50이면은 뭐 적은거죠. 아까 막 300까지 치였었는데. 어, 뭐야, 실비. 나는 참이 같은 무용실에 다녀. 알고 있지? 아, 응. 나 계속 나랑 어울리는 라이벌을 구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야말로 나와 겨룰 만한 라이벌이라는 느낌이 들어. 뭐라고라? 라이벌? 엉, 라이벌.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 뭐? 라이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친구가 생기셨네요. 잘됐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예! 무슨 일이죠? 실비야? 선생님도 아이 때 무용교실에서 다니셨어요? 나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렸기 때문에 배우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우고 스스로 연습한 거죠. 그럼 선생님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셨겠네요? 여러 가지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였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예요. 자, 난 바빠서 이만. 벌써 가시게요? 재미없어. 하하하. 무용교실에서 또 봬요. 뾰로롱. 네, 남자예요, 남자. 여기 딱 보면 남자잖아요. 이게 무슨 여자입니까? 제비예요, 제비? 오, 시집을 가지고 싶어? 어, 그래. 어, 사줄게, 사줄게.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 그래. 어? 또 테스트를 한다고 하네요? 쓸데없이 테스트만 해. 가르쳐주긴 하지. 모두들 자신 있어 보이는데? 예술 점수는 센스만 좋아서 될 것이 아니야. 폭넓은 능력이 반영되는 거야. 그럼 채점을 하자. 자, CB의 기술 점수는 50점 만점에 42점. 이제 확실히 감을 잡은 것 같네. 그럼 이어서 예술 점수인데, 이번에 42점을 받았어. 꽤 잘하는걸? 네. 그럼 조정합하면 이번 총 득점은 84점이네요. 와, 모르는데요? 어, 93점이야? 허! 아, 프라이드 조금 떨어졌네. 여러분들, 프라이드 조금 떨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네, 지면은 내려가요. 지면은 능력치가 조금 내려가는데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프라이드 높긴 높은데 확실히. 어, 뭐야, 왜 쟤 벚꽃 축제 안 가지? 없나? 이번 연도 없나? 아빠 직업 뭐로 시작함요? 광대로 시작했습니다. 파수로 시작했어요. 파수. 떠돌이 파수. 대화를 한번 해주고요. 일정표. 벚꽃 축제가 없네요. 프라이드엔 역시 치킨이지. 와, 나도 안 하는 아재 개그를 또 하시네. 선생 쓰레기인데. 네. 안 겹쳐요, 안 겹쳐. 벚꽃 축제 갑시다. 아니요, 벚꽃 축제가 아니고 벚꽃 축제입니다. 벚꽃 축제. 다들 음란마귀가 또 시셨네. 야, 우리 딸 이쁘다. 아, 좀 춥긴 했지만 즐거웠어. 왠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일 거야, 틀림없이. 자, 한 번 더 가죠. 한 번 더 가면은 또 토끼랑 만나겠죠. 아, 근데 토끼 같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아, 아직 좀 춥긴 했지만 즐거웠어. 또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킥킥. 응, 누구? 놀라가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당신은 누구죠? 난 토끼나라의 왕자입니다. 얼마 전에 당신을 보았죠. 그러고 보니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던 게. 그건 그렇고, 토끼나라의 왕자님, 정말로?
정말이고 말고요. 이 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헤, 희한한 기야 정말. 난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너무하군요. 발도 빠르죠. 추위에도 강하죠. 눈도 빨갛죠. 빠르죠. 하지만 토끼나라라는 게 정말로 있었어. 못 믿겠어. 보통 사람이란 믿어주지 않겠어. 아, 붉은 뽀삐뽀삐? 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 앙. 사랑의 계절? 난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나 결혼해주세요. 뭐야, 왜? 그렇습니다. 내 부인이 돼서 토끼나라의 프린세스가 되어주세요. 프린세스? 하지만 토끼나라라니. 아, 난 이만 가봐야 해요. 그럼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어요. 뾰로롱. 네, 발전기가 왔나봐요. 야, 토끼가 또 번식 욕구가 강해가지고 또. 네, 사랑이 빨라요. 네. 네, 방금 말풍선 버그가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됐던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버릴 거면서 진짜 저런 남자한테 제 딸을 주면 안 되죠. 자, 요리 교실 두 번 가고요. 그리고 무용 교실 두 번 가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술집을 좀 갑시다. 좋아. 한나라는 작고 한나라는 빠르고. 헐, 토끼는 먹고 토끼? 네, 진짜 엔딩이 궁금하네요. 뭐가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거지? 여기다, 여기. 여기다가 바캉스 두 번 갑시다. 바캉스 한 번만 가면 되겠지, 이제? 바캉스 한 번만 가고. 공부, 무용교실. 고양이 옷으로 체인지를 하라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남국의 드레스로 바꿉시다. 네, 요리를 잘해야지 여성이 매력적이죠. 오, 좋아. 뭐가 다 떨어지네. 가자. 자, 선물을 드립니까? 줘야지. 환한 미소를 줍시다. 요! 야, 우리 딸 이 포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야, 17살이 가장 이쁜 것 같아. 고양이 옷 입고 지력 계산하라고요? 오케이. 야, 지력 153이에요, 153. 요! 토끼 슈즈. 아, 좋다. 아, 진짜 이거 레이스만 딱 없고 이거 짱 블랙 올 블랙에다가 딱 진짜 이렇게 망사 스타킹 이렇게 딱 살짝 찢어져 있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누가 그렇게 바꿔놓은 버전 없나? 자, 성품이랑 센스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지력 이제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력 올리지 않고. 오,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죠. 세구도 49일도 났었어? 이분 2시부터 디디 지금 품에 한답니다. 바캉스? 그래. 바캉스 가게 해주고 바로 이거 빼줍시다. 무용교실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실행.
고양이 옷 좀 이따가 입을게요. 좀 이따가. 와 진짜 덥다. 근데 방송하다가 쓰러지게 생겼어. 너무 더워가지고 방송하다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네 아직 페이지가 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남국의 드레스로 갈아입어야겠죠. 좀 있으면 엔딩 각이에요. 네 여름 바캉스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읍시다. 어머 실비 아냐? 오케이 자 실력을 쌓아놓으라고 그러죠. 네 더우니까 딸이라도 시원하게 이렇게 다 벗겨놔야겠죠. 네? 다녀오세요. 오, 야, 좋아. 야, 우리 딸 진짜 너무 잘 컸는데? 어딨어? 바스트 80. 좀 작은데? 신장 169. 와, 엄청 많이 컸네요. 힙 85. 체중 59. 오 좋다. 왜 비키니 안 입고 래시가드 입죠? 그니까요. 2가 좀 섹시하게 입던데. 네 55에 80이면 몸매 쩌는 거죠. 쩌는 거 맞아요. 우리 딸 지금 너무 잘 컸죠? 너무 잘 커가지고 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이 몸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데 쓰고 있어요. 그 점에서 예쁜 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빙해주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 이거 봐봐 이런 애들이 꼬이잖아. 이쁘다는 증거죠. 이쁘다는 증거야. 이쁘지 않으면 저런 사람도 안 와요. 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쓰레기일 리가. 아 쟤 또 슴만티 했네. 슴만티 네 2등 많이 봤죠. 585골드 김길태요. 자 상태를 봅시다. 상태를 보면은 체력 733, 기력 711, 프라이드 매력 999. 와우 장난 아니죠. 윙크하네 진짜. 이쁘다. 자 술집일 계속하고요. 술집일 계속하고 딱히 할만한 게 없네. 바캉스나 한번 가볼까? 네 2월에도 바캉스를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디베인마저 껄떡대죠. 여러분들 좀만 조용히 하겠습니다. 좀만 조용히 할게요. 오늘 문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었어.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제가 총 한 다섯 번 정도? 처음에는 경비가 한번 올라와가지고 혹시 애 키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소리를 좀 많이 질렀었거든요. 진상궁극상 할 때 진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키우냐고 그러죠. 아니요, 저 안 키우는데요. 여기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그 노비타의 바이오하자드 하는데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한 시잖아요. 한 시 반. 이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12시 1시 넘어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네, 키가 171이 됐죠. 야, 모델 해야 되겠네, 모델. 네, 바캉스 갑시다. 마지막 바캉스 오일. 야, 좋다. 어? 에이, 뭐야, 필요 없어. 아, 이마가 좀 크네. 네. 어, 벚꽃 축제. 참가합시다. 섹시옷은 그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야, 무조건 우승이죠. 무조건 우승. 절대 우승 못할 리가 없어. 이거 100%야. 못 입어요, 못 입어. 섹시옷 사도 못 입습니다. 실비가 1등 하겠죠, 실비. 탈색 많으니까 강이네. 네, 바캉스 갑니다. 좋아, 좋아. 아, 또 왔어? 그래, 섹시한 손 삽시다. 못 입긴 하지만 살게요. 컬렉션으로. 네, 컬렉션으로 삽시다. 좋아. 도덕선이야? 어? 뭐야? 어? 어? 선생이 왜 와? 그 선생이랑 이어지는 건가? 설마? 어? 띠용? 네, 고양이 있겠습니다.
야, 우리 딸 진짜 잘 컸다. 완전 나인 뮤지스의 경리 부럽지 않게 잘 컸죠. 우리 딸 걸그룹 해야겠네. 프로듀스 101에 내보내야 되나? 네, 돈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 다 썼다. 자, 여러분들 엔딩입니다. 자, 엔딩 보기 전에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네, 고양이로 갈아입읍시다. 고양이 옷. 지력이 200 이하로 떨어졌죠. 저장 같은 거 안 합니다. 저장 안 해요. 자, 실행 갑시다. 아, 섹시요? 불량스러워 보여서 싫다고 그러죠. 네, 인생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한 방이에요. 인생은 세이브 로드가 없습니다. 갑니다. 고고싱! 실비아, 당신의 꿈과 같은 8년간이 흘렀다. 실비의 장례를 시켜본다. 호호! 야, 그래도 적어도 토인이랑은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야, 네. 어머, 토끼 왕자님? 저기, 제 프로포즈 말인기래요. 어떻게 됐나요? 아, 맞아. 저기 말하기가 미안해요. 아, 역시 안 되는 건가? 어? 뭐지? 뭐야? 어? 뭐야? 어? 어? 띠용! 야, 반전이다, 반전. 오, 야, 이거 식스센스급 반전인데? 어. 누구야? 아! 안 돼! 젠장! 아, 안 돼. 토인이 됐어. 자, 여러분들 축하해 줍시다. 아, 꽤 괜찮은데? 요정 여왕이 됐어요. 네. 남편 쓰레기인 거 빼고는 괜찮네. 네. 팅커벨 엔딩입니다. 팅커벨. 화난대요. 화난대. 8년 키워줬더니 파리라니. 파리? 파리? 3인실에서 태어나는 여자. 야. 그대의 딸은 남국의 요정과 인연이 되어 남북쪽 요정나라로. 네, 엄지 스탕스님, 엄지 엔딩 없나? 100억 감사합니다. 와. 엄지 엔딩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뾰로롱. 와, 여러분들 엔딩 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공주 됐으니 엄지 엔딩이네. 심장이 172였는데, 와. 꼬맹이가 돼버리다니. 네, 엄지스탕스님. 또,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억 감사합니다. 야, 끝났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는 맨날 깨고 나면은 약간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 내 딸을 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 딸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엔딩 두 개를 봤네. 하루 엔딩 일곱 개도 봅니다, 제가. 롱맨 1에서 7까지 현황했었죠. 1, 2, 3, 4, 5, 6, 7 다 엔딩 봤었죠. 롱맨은. 하루 만에. 레니게이드요? 오, 이거 스텝 있게 맞네, 생각보다. 자,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